이름으로. 아멘.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성령과 함께 오늘 진주지구 울트레미아 지구 모임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모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인사 중에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구르실료 봉사자로서 활동하시다 앞서 선정하신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자비와 용서를 강구하면서 미사 공헌을 준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존을 소리하였나이다. 제다시오 제헌다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전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주님과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복된 아타나시오 주교를 보내시며 성자의 신성을 힘껏 변화하게 하셨으니 저희가 그의 가르침과 보고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깨닫고 사랑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나이다. 아멘. 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시기에는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도시 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들었다. 그 군중을 보고 유다인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모독하는 말을 하며 바울의 말을 반박하였다. 그러나 바울과 바르나바는 담대히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전하려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스스로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니 이제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돌아섭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땅끝까지 구원을 가져다 주도록 내가 너를 다른 민족들의 기초로 세웠다. 다른 민족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되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느님을 섬기는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유지들을 선동하여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박해하게 만들고 그 지방에서 그들을 내쫓았다. 그들은 발의 먼지를 틀어버리고 나서 이코니온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은 하늘에 대한 믿음을 포기했고 그리스도의 신앙이 현실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무력하였습니다. 삶과 믿음 사이에 괴리감은 점점 커져만 갔고 한마디로 신앙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위기라는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불신료 운동을 창시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제안합니다. 인간의 삶의 세계가 지니고 있는 환경을 변화시키고 쇄신시켜야 하며 신앙의 맛을 상실해가는 이 현실 세대에 계속 세례를 주어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현실 세계를 그 기본 밑바탕으로부터 새롭게 재건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야만스러운 세상과 현실을 인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야 하고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현실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현실로 바꾸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 보면 인간의 세상과 현실은 곳곳에서 무너지고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신앙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는 현실로 변화시켜야 하는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과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부 특수 계층만을 위한 사목 대신 일반 대중을 위한 사목, 폐쇄적이고 적극적인 사목으로부터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사목, 획일적인 사목에서 다원적인 사목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추상적인 사목에서 구체적인 사목으로의 전환, 명령 일변도의 제도와 규정에서 자유로운 치유와 일치를 나누는 사목으로의 전환, 의무를 벗어나 창조성으로 전환하는 사목, 복종 일변도의 사목에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목으로의 전환이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쇄신으로부터 불신료의 기본 행동 노선이 도출됩니다. 현상 구지에만 몰두하는 사목을 버리고 복음화라는 사명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사목으로 탈바꿈해야 하고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갈망을 일깨워주는 사목이 절실히 필요하고 회심을 목표로 삼는 사목과 삶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사목이 필요하고 모든 사도직 활동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로 보도록 안내하는 사목이 우리 신료가 추구하는 기본 행동
노선입니다. 그 결과 구리실려 운동은 하느님에 대한 충성과 인간에 대한 섬김과 봉사,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오늘이라는 지금과 시간 그리고 여기라는 공간을 복음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하느님과 친밀을 나누고 사도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거하며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 그리고 누룩으로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구리실려 봉사자들과 지도자들은 단순히 구리실려의 정신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주고 스스로 복음의 증인으로 누룩으로서 살아내는 증거자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진주주의 울타리아 모임을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금 감사드리고 격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 울스리스다 여러분 모두가 보람과 자부심을 키워나가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욕과 수치 대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기원드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겠다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소망을 기도드립시다. 많은 경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그곳에 부정하시면 인연을 맞이하는 제2 마상교구가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당신 사랑의 오로지 응답하지 못한 허구를 반성하고 기뻐 거는 총을 나누는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서 지역사회의 보험을 전하는 정의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저희가 서로 관심과 배려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힘을 모으고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도록 저희 우르실리스타에게 용기를 주소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문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어 말씀이신 성자를 보내주신 자비하신 하느님, 저희들에게 감동적인 구실로 정신을 체험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저희들이 형제적 사랑과 나눔이 충만한 지구 울뜨레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려 하오니, 꺾이지 않는 용기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어 온 세상에 당신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당신의 뜻대로 들어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빌나이다. 아멘. 아멘.
제1차 진주지구 울드리아를 통하여 부르실료 이후의 삶을 충실히 살기 위해서는 동료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나누고 성찰하며 지속적인 회심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총의 부르실료 3박 4일을 기억하며 주님과의 약속을 새롭게 합시다. 여러분은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심을 믿으며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를 약속합니까? 예, 약속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만을 믿는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리스도의 은총만을 믿고 부르실료 이후의 삶을 충실히 살기를 희망하십니까? 예, 희망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실천표 갱신식을 통하여 부르실료 정신을 새롭게 가다듬고 진정한 부르실리스타가 되기 위하여 동료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환경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합니까? 예, 약속합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만을 믿습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은총만을 믿습니다. 이어서 부르실리스타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선서!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니 저
오늘 오전부터 참으로 좋은 시간 보내시면서 또 피곤하시기도 하셨을까 봅니다. 여러 가지 피곤함 속에서도 감동 많이 받으셨죠? 예전에 받았던 그 감동을 다시 되돌려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모든 봉사자님들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중요한 일도 하셔야 될 그런 승부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교구장 조교님께서 우리 제1차 진주지구 울트라에 참석해 주셔서 민사도 집전해 주신 우리 조교님께 평소에도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감사와 동경의 박수 한 번. 예, 저희들이 받았던 여러 가지 교육들, 그리고 예전에 체험했던 그 감동들, 오래되어서 가물가물하다가 또 이런 지구 차원의 울트라를 하면서 새롭게 지난날을 기억하고 또 되돌아볼 수 있고 또 우리 자신들이 말씀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봉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 많이 감동받습니다. 또 우리 소속된 본당 공동체와 우리 가정 공동체 또 우리 일터 거기에서 우리의 봉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다시 한번 우리 되새기고 우리 자신들이 먼저 봉사함으로 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르실리스트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지구 울트라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구 울트라를 전달식을 하겠습니다. 지구장 신부님께서 내년도 진주지구 울트라 개최 성당인 망경성당 간사님께 전달하시겠습니다. 망경성당 간사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봉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구하는 자들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하고 가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학용성과는 댓글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제1차 진주지구 때려야 해외를 진행합니다. 예,